플레이어 27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사투리로 시작을 하는 게 대구를 갔다 온 지가 지금 한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사실 힘들고 저희가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분들을 이번 화에 모셨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좀 비슷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 일단은 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화 주인공 27화 맞나요? 27화 맞겠지. 27화 뭐 어떤 화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화의 주인공 인디포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예요? 인디포맨입니다. 아, 그렇지. 네. 인디포맨. 아이돌처럼 인사해요. 아, 예, 네, 얼굴 뭐 다 맞추곤 한답니다. 인디포맨은 어떤 팀인가요? 음악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음악팀은 아니고 음악 소개하는 소개.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그렇죠. 저희 지금 포스가 거의 사장님들이에요. 네.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원래는 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사진 찍은 거 올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 끝에 계신 형님께서 먼저 이제 같이 해보자,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디 음악 팬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어떤 팬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전혀 안 하시는. 전혀 음악 관련 일은 안 하고. 아, 음악 관련 일은 전혀 안 하시고. 또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음치인데. 아, 음치까지 있는데. 직업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 이게 전혀. 한번 들어보죠. 직업 뭔데요? 학생이죠, 아직은. 학생이세요? 네. 아, 네. 대학생인가요? 네. 무슨 과신데요? 경영학. 네, 다음 분은 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아, 물리치료사. 그 다음 분은 네, 저도 학생 취업 준비생이고요. 학생 취업 준비생. 네,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네, 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네. 학생 그러면 어떻게 졸업은 하셨고? 네, 졸업 이제 해야 되고. 아, 졸업을 해야 되고. 네. 끝에 계신 분은? 네, 저는 직업이 이제 요리사예요. 조리사. 요리사, 조리사. 네. 지금 한 18년 정도 조리 경험 있고요. 18년 정도면 저보다 나이가 많이 나이가 40대입니다. 아, 40대면 저희 형님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저희 형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어립니다. 아. 제가 저 형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어디 가서 나이로 밀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나이로 밀릴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좀 싸가지가 없나? 제가 그냥 같이 다녀요. 네, 제가 젊음의 어떤 피를 빨아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뭐 사실은 저는 어떤 프리뷰를 했다라고 하긴 민망한 게 인디팜 대표님이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팟까지 진행을 하게 됐어요. 혹시 메롱 플레이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들은 것도 바빠가지고, 대단한 거야. 네번 들었지. 아, 네번 들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데? 네번. 아, 너 4개 들었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저 2개 봤습니다. 아, 2개 보셨고.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아, 프리뷰를 안 하시네. 혹시 네, 제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네, 페북에서 몇 번 페북을 했는데 페북 친구 이런 저런 일을 좀 바빠갖고 최근에 좀 음악도 좀 못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네, 작곡가도 하고요, 인디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UFO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예. 들어보진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뭐 그래도 프리뷰 한 번씩 듣는 게 어딥니까, 사실. 감사하고요. 조회수 1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듣고 올게요. 첫 번째 곡을 저희가 이제 저희는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그 인디포맨 멤버 중에 제주도 사시는 분 있잖아요. 네.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우리 때문에 오셨는가요? 예, 그거요. 아, 진짜요? 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아니 한다길래 나만 빼놓고 나만 빼놓고 막 인터뷰 한다고 뭐라고 에이 비행기표 그냥 끄고
제주 항공 이용하셨나요? 아, 이스타요. 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죄송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사실 회의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긴급하게 제주도에서 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음악을 다시 계속 다시 녹음했어요. 와. 근데 저 형이 자꾸 관여를 해서 망했어. 처음엔 처음께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형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안 되게 됐어요. 그 첫 곡 들려드릴게요. 선물이에요. 브로큰 발렌타인데인가요? 누가 신청하셨어요? 아,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신청한 브로큰 발렌타인 팟 맞나요? 네. 제가 사실 밴드 쪽은 잘 몰라가지고 노네임이라는 곡 맞죠? 네, 네 저희 인디팜의 휴라는 아까 보셨죠? 잘생긴 친구. 그 친구는 그 친구 어디 SBS 이런 데 보시면 한 번씩 나와요. 그 친구는 급이 달라. 잘못 엮인 거지. 어쩐지 비주얼이. 제 후배거든요. 네. 제 후배인데 참 좀 미안해요, 사실. 어찌됐든 제주도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 노네임 듣고 오겠습니다. 아, 노네임 어떠세요? 장난 아니에요. 아, 어떤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편곡된 버전을 저희가 피아노 버전이 그 앨범 1집 앨범 거의 마지막 트랙이 그 피아노 버전이니까. 그 브로큰 발렌타인을 제일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좋아하기보단 그냥 좋아하는 팀이 많아요. 그 많은 팀 중에 한 팀이고 그 중에 UFO는 없다. 죄송해요. 찾지 마세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필요 없어요. 네, 제주도에 홍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제주 아일랜드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브로큰 발렌타인이 네 그냥 아무래도 이젠 다시는 못 들을 목소리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 갑자기 짠한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첫 직장 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좀 슬펐는데 제 그 브로큰 발렌타인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제 핸드폰 연결음도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해가지고 신청해봤어요. 그냥 다른 노래도 한번 신청할까 했는데 그냥 그나마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노래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제가 희화를 못하기 때문에 빠른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인디 음악을 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당신은 누구예요? 인디포맨에서 네 인디포맨에서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는 다 하고 글도 쓰고 네네네. 동영상 촬영한 거 뭐 혼자 편집도 하고 네. 뭐 잡단 포지션이 또 있나 봐요? 아니 그냥 저희가 일을 벌려오면 수습하는 아 포지션 나 포지션을 물어볼래 좀 이따 물어보고 포지션이 뭐예요? 수습 대학교 나 다니고 있는 친구 포지션. 여자친구 비슷한 분이 오셨던데 여자친구 아니에요? 누구예요 진짜? 거의 의남매 같은 존재 의남매 같은 존재 남매하다가 뭐 남매? 남매에서 뭐 대충 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 하다 아빠 된다고 축하드립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디포맨이라는 그 단체에서 뭘 맡고 계신데요? 뭐 잡단 일을 맡고 있어요 아 포지션 없어요? 총무 하고 있고 총무 아, 동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동영상 편집도 해요? 동영상 편집도 하고 가볍게 그냥 뭐 가사 같은 그리고 거 그리고 칼럼도 쓰고 이런 거 하는 편이에요 당신한테 잘 보이면 되겠구나. 싫어? 나 싫어. 뭐 알고 보니까 친구던데. 아, 친구 그렇게 함부로 맺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쨌든 뭐 총무를 맡고 계시고 성함은 어떻게 닉네임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런 닉네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름이 뭔데? 이름 말해요. 인디포맨의 오승민입니다. 오승민 씨. 네. 총무를 맡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 뭔가 제주소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주소년 아 그냥 아니, 이름 팀만 아는데 아 팀만 아시고 밴드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냥... 뭔가 목걸이부터 기타야 동생이 선물해준 거라서 아 진짜 꼭 영상을 보세요 이분은 내가 이키아는 드럼형을 닮았어요 되게 뭐 라이프 킹인가요 뭔가요 네. 위에 라이프 킹 라이프 킹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락커예요 락 좋아하실 것 같은 슬림다나 네, 제주도에서 뭘 맡고 있나요? 인디포맨에서 뭘 맡고 계세요? 그냥 저도 그냥 게시물 올리고요 그냥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그냥
제 거의 포지션 하면은 그냥 거의 제주도 음악 알리는 거. 아 제주도 음악. 제주도의 인디 음악을. 네, 인디포맨의 제주 지부죠. 아, 지부가 또 있네. 저희 전국. 자꾸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생기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말려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제주도에서 그러면 제주에 있는 인디 팀 중에 뭐 혹시 대표적인 팀이 누구야? 아, 뭐 유명한 팀이라 뭐면 사우스 카니발 있고 제널론 씨 계시고 네. 그다음에 묘한 투앤 웬 남기다 밴드 여러 팀들 엄청 많아요. 일단 이 이야기는 세이브해 놓을게요. 세이브. 네. 그 다음에 그 군대 이제 막 갔다 온 친구 이름 뭐니? 저는 인디포맨의 한규호라고 하고요. 너 원래 그렇게 저음이야? 저한테 혼난다. 저한테 전화 거시면 또 낮은 톤을 보여주세요. 그래 이름이 한규호. 한규. 내가 이름 여자 이름은 기가 막히게 외우거든. 그래서 홍대 씬에서 공연기획 활동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락기현. 예. 락기현 프로모션 소속으로. 아, 락 쪽이세요? 락 쪽도 됐어, 하고요. 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네. 저 카페에서는 어쿠스틱 공연 혼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기획 쪽 인디포맨에서 그러면 기획 쪽 일을 담당하시는. 향후 인디포맨에서 기획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상하관계로는 아니면서 뭔가 당신이 되게 빛이 나지만 전 끝까지 오늘 방송에서는 끝까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에서 막내라면서. 막내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왔습니다. 너는 딱 대기 타고 있어. 이러고 있어야 되겠지. 네. 아까 40줄에 계시다는 네. 인디포맨에서 뭘 맡고 계신가요? 보스. 뭐 그냥 창시자. 기둥? 아 기둥. 아 창시자세요? 리더. 창시자. 리더. 아. 우선은 아 뭐 또 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 뭐 이렇게 알기도 하는데 제가 이 세 명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알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 이쪽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흔치 않은데 또 여러 방면으로 뭐 장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많이 다르고 해갖고. 좀 이렇게 모으면 뭔가 진짜 파급적인 효과를 얻을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거고 저는 그 인디포맨에서 서로 하는 게 비슷한데 저도 이제 그 전에 어쿠조아락이라는 페이지를 했어요. 어쿠조아락. 지금은 안 하시나요? 같이 해요. 아 인디포맨과 네. 어쿠조아락. 왜냐면 이게 어쿠조아락도 지금 그 페이지 좋아요 수가 550 건 정도 되거든요. 어, 제 페이지 네. 수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소식 같은 거나 이렇게 알리는 사람 이게 저 페이지에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쿠조아라는 혼자 하시고 네. 인디포맨은 같이 하시고 네. 그렇게 서로 공유를 이야. 해주고 그리고 이때 저는 이쪽 씬에 들어온 지는 한 3, 4년 됐거든요.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유튜브 영상도 한 850개 정도 올렸고 직업이 아까 네. 있으시다고 예. 네. 근데 850개를 올리시면은 시간이 네, 밤샐 때도 많죠. 아. 뭐 이제 공연 보고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는 공연을 보고요. 일요일 날 정도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좀 웬만하면 좀 쉬는 편이에요. 공연 보러 잘 안 가고 좀 쉴라고. 예. 네. 이제 말려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병이라고. 이쪽 빅토르 형님뿐 아니라 저희 네 명이 다 거의 비슷하게 네. 생활을 해요. 주말에는 그런 생활을 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공연 봐야지. 그래서 섭외했구나. 그래갖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갖고 유튜브 영상 하는 이유는 뭐. 밴드맨들도 필요하면 제공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루키 열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막 섭외 얘기해서 들어와요. 전화 와갖고 써도 되냐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 밴드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그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뭐 밴드맨들이 필요하면 제공도 해드리고 뭐 공유 해갈 사람들 있으면 전화 오면 해가라고 하고 저는 뭐 무조건 어떻게든 알려야 되니까 네,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사진도 찍는데 원래 사진을 찍던 사람이 아니고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쪽 밴드 공연 많이 보면서
그거 찍게 됐어요. 잘 나오면 장땡이고 와 멋있는 그런 장면들 너무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 4년 전에 이렇게 네.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활동들 네. 사진을 찍고 네. 뭐 밴드를 좀 알리고 싶고 네. 왜 시작이 되신 거지? 그때는 솔직히 이런 그 홍대 인디 문화라는 게 있는 줄 전혀 몰랐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전에도 근데 음악은 계속 좋아했어요. 이제 대중적인 음악이나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슈퍼스타 K를 보고 네, 올랄라 세션이라는 팀을 이제 좋아하다가 올랄라 세션. 네. 올랄라 세션이 악소홀에서 그 이제 국민은행 협찬해서 공연한 적 있어요. 인디밴드도 하고 같이 했던 공연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다른 밴드들을 보게 됐죠. 뭐 내규의 도청장치나 뭐 아비시다 사이다나 뭐 이런 여러 팀을 봤는데 오 신세계를 보는 듯한 오 밴드를 좋아하긴 했기 때문에 그 뭐 예전에 뭐 서태진 잠깐 궁금한 게 내규의 도청장치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럼 혹시 연남동 터맨더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아 좋아하세요? 네. 아 네,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계속 네. 그 팀들 보면서 아, 이 팀들을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찾아봤죠. 그래갖고 아 이런 저런 클럽들이 있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홍대 그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 네. 한 팀 두 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와 여러 팀들을 보게 되면서 아 저런 팀 저런 음악 좀 알게 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알게 되면서 이쪽 시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아... 네. 혹시 하나에 꼽히면 뭐 끝을 네. 보는 스타일이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이 문화 홍대 인디씬이 지금 인생에서 좀 강력한 네. 아 그런 맞아요. 좀 막 생활의 활력 뭐 이렇게 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갈망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생각하면서 아 다음 이번 주에는 어디 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희망 얻고 일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말려 이건 가. 저희도 똑같아. 다 그래. 어떻게 이틀 반찬이라 똑같아 가지고 말리는 모습. 나도 그런데. 다 그래요. 진짜 제가 살면서 여기 오실 게 아니고 그 능력자들이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냥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올 게 아니고요. 아 진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얘네들 더 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면 아, 나보다 더 심한 애들인데 같이 뭘 하면 뭔가 이게 큰 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아직 뭐 구체적인 네. 어떤 인디포맨의 목표점은 구체적인 건 없겠네요. 구체적인 건 뭐 그렇죠 아직 좀 둥글둥글하게 있는 상태죠. 네 둥글둥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저 형 뭐 시킨다 그러면 좀 조심하세요. 저 형 나 이거 지금 미치겠어 사실. 저 형 때문이야 이게 다. 일본에 나가지고. 사실 이게 네. 메롱 플레이어는 10화까지만 하기로 한 기획 네. 제 따낸 기획을 했는데 저 형이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면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들이 아마 4, 50팀은 다 넘을 거예요. 아마.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치면 홍대 신이 될 거예요. 네. 아. 저도 지금까지 접해왔던 팀 100팀이 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럼 100화까지 팀만...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저 죽어요. 아니 100화 더 나올 건데 아마. 네. 아. 그러니까 막 이 네 명이 모였을 때는 언젠가는 뭔가 우리가 다 알려질 수 있는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알려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알리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 씬을 좋아하게끔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싶고 이러거든요. 홍대 씬의 가장 큰 4년 동안 보면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4년간은 크게 변화가 없을래나? 변화? 클럽도 하나 망했고
그런 게 있죠. 네. 문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팬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팬의 입장에서 답 없나요? 팬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냥 공연장 자주 찾아서 공연장에 있는 술을 많이 마셔야죠. 아, 공연장에 술을 많이 마셔주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밴드도 부처도 많이 사고 CD도 다 사고 여기 왜 이렇게 다 뭐 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다 사다 보니까 집에 CD가 진짜 인디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살아 생전에 제가 인디 아 나는 인디 음악 좋아하지 뭐 나는 학사 논문도 그걸로 썼고 나는 학교 간 것도 인디 음악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되니까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냥 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인디 음악가를 좀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인디 음악을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게 제일 답답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러면 팬 입장 뮤지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 그냥 사귀고 있는데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뭐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에 비하면 지금 인디폼에는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인디폼을 이렇게 주로 언제 다 같이 모이세요? 네 분이 한 분은 제주도 사시잖아요. 내가 와야지. 내가 와야 모이는 거지. 다 같이 모인 건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되게 친한 줄 알았네. 처음 봤어요. 이게 여기 먼저 제일 처음에 주호 형 이렇게 알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대구의 불사조 야생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999 패밀리 아세요? 잘 몰라요. 그 대구에 지방령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형 한번 소개 한번 이렇게 연결하면 아 진짜 걔 별명이 불사조 야생마예요. 걔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는 뮤지션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걔 혼자 모싱을 하고 있거든. 진짜 강력한 친구. 아 뭔가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쪽이 제주도 쪽이 아실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지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26인간데 걔가 26이면 몇 년? 제가 26인데요. 네 친구야. 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친구 생겼다. 어찌됐든 뭐 그런 씬 인디포맨은 진짜 강력한데 뭐 홍대 씬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도 많잖아요. 네. 지방에 저도 좋아하는 부산에 좋아하는 팀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또 저희 홍대에서 밴드 좋아하는 팀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뭐 다른 데서 행사 같은 거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그 따라가는 팀이 누구예요? 제일 자신이 나는 홍대 씬에 있는 혹은 제주 씬에 있는 인디 씬에 있는 팀들을 다 대부분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인생의 밴드? 내 인생의 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줄리아드림. 네. 줄리아 대장님은 줄리아드림. 어제 공연 보셨다는 네, 줄리아드림. 단독 공연했어요. 아 줄리아드림 사실 제가 줄리아드림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혹시 어떤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이키델리 락을 하는 밴드인데요. 네. 연주. 네. 곡이 좀 길고. 곡이 길고. 좀 길고 좀. 접하기 이쪽 시간에서 좀 접하기 좀 힘든 그런 사운드를 내는 팀인데 셋이 3인조인데 셋이 너무 잘해요. 베이스하고 기타하고 드럼인데 너무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좋고 지금 제가 좋아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연주력도 너무 좋고 곡도 좋고 너무 제가 와닿는 그런 게 막 좋아 갖고 막 보통 라디오 같으면 예. 이제 이 곡을 듣고 오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어찌 됐든 그 줄리아드림 예 그리고 막내 예 저는
비슷한 시기에 알고 지낸 팀이 딱 두 팀이 있어서 그 두 팀 중에는 우열 가리기 힘들어서 이상의 날개라는 밴드하고 네가 이상의 날개 야, 나 진짜 힘들었다 야, 네가 이상의 날개구나 7분 40초짜리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7분짜리 아니 저도 줄리아 드림을 좋아하는데 줄리아 드림 평균이 8분이 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아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다른 팀은 저렇게 다른 팀을 대통령이 깨야지. 진짜 너무했다. 아니 상실의 날개를 딱 틀었는데 7분 40몇 초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줄리아 드림 그 대표곡이 15분짜리. 이거는 뭐 연주 형이랑 저랑 해서 22분이겠네. 말도 못하고 그냥 연주가. 와 이상의 날개랑 또. 좀 아예 다른 팀인데 이루리 프로젝트라고 뭐 이루리 프로젝트? 예, 두 팀 다 지금 왠지 5년... 여자일 것 같은데 이루리는? 예, 이루리 씨가 하는 팀인데 이루리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팀은 상당히 밝은 음악을 하고 계시고요 두 분 다 그 이상의 날개 형들이랑 두 이루리 프로젝트 분들이랑 다 5년 정도 지금 알고 지냈는데 그 처음 접한 팀들이라서 그냥 좀 그러니까 제가 쫓아, 좀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이상의 날개 형들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형 동생을 이미 맺었고 네. 멋있다. 좀 저는 여자친구도 있거든요. 저는 혼자 다녀요. 혼자 형들이랑 술 마십니다. 저는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입니다. 매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뻥 차이면 악기를 다 아마 부실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바람을 피면 크리켓 뭔지 아시나요? 예. 크리켓 제가 크리켓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 친구는 제 음악을 전도하는데 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눈빛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 누구 좋아하세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한 팀만 꼽을 순 없어가지고요. 그냥 일단 홍대 쪽으로 따지면 해리 버튼, 아즈버스, 로바이 페퍼스 이렇게 딱 세 팀. 나 아는 팀 나왔다. 아즈버스. 네. 여성분. 예. 아즈버스 그냥 거의 아즈버스 광팬이 돼버려가지고 이 친구를 아즈버스 공연 보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럼 프리버드에서 만나셨겠네요? 네 거의 그때 작년 2014년 11월 26일이었나 이 사람도 이상해. 둘이 뭐 기념일 만들어요? 뭐 아니 그게 지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아즈버스 라이브로 처음 본 날이에요. 정말 좋아지는군요. 네. 오늘은 그리고 해리 버튼 로바이 페퍼스가 오늘 FF에서 공연하니까 그거 끝나고 9시에 가서 공연 보려고 해요. 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거의 그냥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공연장 가면은 거기 뮤지션들이 다 저 스태프 취급하니까요. 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거의 비니모터라고 밴드 있고 그 다음에 남기다 밴드, 묘한 지금 군대 가려는 투엔 있고 사우스 카니발 거의 제주도에도 인디신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냥 공연한다 싶으면은 그냥 가까우면 무조건 달려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페이스북 보면은 어느샌가 내 막 동영상 올라가 있고 그 주인은 막 내가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해놓을 걸고 있고 그럴 때마다 사진 찍으면서도 혼자 되게 잘 놀죠. 혼자서 되게 뛰어다니고 제주도에서 찍으면서도 지가 제주도의 불사조 야생마 같은 닉네임 하나씩 만드세요. 팍팍 꽂히잖아요. 닉네임 뭐예요? 빅토르예요. 제 여자친구야. 빅토르 씨. 아 빅토르 최 씨도 좋아하시나요? 아시나요? 러시아 빅토르. 러시아 맞니? 러시아 맞죠. 러시아 맞겠지? YB가 좋아한다는. 네. 뭐 어찌됐든 29살 나의 친구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름이 뭐니? 친구 다시 한번 말해야 되나? 난 남자 이름 절대 기억 안 해. 네, 저 여성분이 그 네가 데리고 온 그 썸 타는 여성분이 성함 한 번만 말해준다면 나는 바로 기억하겠지만 남자 이름 절대 기억하지 않아. 저부터 끝. 저는 인디포맨의 오승민입니다. 오승민 씨. 네. 오승민 씨가 좋아하는 팀은? 저는 딱히 좋아하는 팀을 두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저도 한 이제 공연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사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공연장에 들어오게 한 밴드는 여기서 너 입지가 없구나. 저분들이 수다 떠시는데? 네. 오승민 씨는 네. 입지가 없군요. 지금 뭐 이런 존재죠. 네. 어찌됐든 네. 3년이 되셨고 저를 공연장으로 이끈 팀은 이제 밴드 말하기 듣기라는 팀이었어요. 말하기 듣기? 네.
미안해. 시간인가? 그래요. 참 이름이 쉬워요. 말하기 듣기. 다들 말하기 듣기를 아시나요? 알네 알죠. 손흥민 몇 번 봤어. 말하기 듣기를 안 돼. 심지어 안 돼. 음악은 난 몰라. 말하기 자기 듣기. 음악만 잘하면 되니까. 네, 말하기 듣기 밴드는 어떤 팀인가요? 되게 모던 락을 하는 팀인데 되게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팀이에요. 빵에서 출연하나봐요? 빵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예전에 프리버드 1일 때 거기서 많이 하고 아니면 롤러코스터. 넌 내 친구니까 좀 받을게. 네, 저는 이런 존재니까. 어 자기 자, 아, 어, 진행하면 저도 받아도 되는 구나 얘기. 그 잠깐만 있어. 내 다시 전화할게. 제 말투 보이시죠? 프리하다, 제가 진짜? 대구 사람이라서. 아 이걸 뭐가 중요해요? 여자친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 음악 뭐가 중요합니까? 제 여자친구가 월급이 얼만데? 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말하기 듣기인데 프리버드 1에서 봤어. 나 기억력 아, 진짜 좋지. 오. 기억하고 있다고. 이름 빼고는 다. 남자 이름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로 되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제 친구를 한 10년 봤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야, 야, 그래 그래 이러는데 근데 너 이름이 뭐니? 박맹이. 별명이 박맹이였거든요. 콧박맹이. 여자 이름은 바로 기억하죠. 한 번만 들어도. 다들 잘 지내. 진짜 이름 줄줄 너 그래서. 미안하다 너는 진짜. 야 너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존재감을 말하기 듣기 좋아하신다네요? 네 두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상실의 시대. 너 7분짜리 대박. 어쨌든 그 4분으로 만들었는데 4분으로 만들었어. 와 능력자. 4분으로 잘 끝까지 들으세요. 어디? 마지막을 들어보시면 제가 피아노 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냥. 예, 네,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네. 이상의 날개? 상실의 시대? 뭐니? 그 이상의 날개 밴드의 네, 상실의 시대 네.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상의 날개 형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5년을 봐서 예 앞으로 계속 쭉 뭐 술 한잔 하고 그냥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두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봐. 야 상실의 날개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네, 정말 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떡할 거야 이거 내 피아노 세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곡이 됐어. 분노가 담겨 있어. 응? 어떡할 거야? 나 이상의 날개 밴드 이름 기억해 버렸잖아. 내 최악의 세션을 기억해 버렸잖아 지금. 최악의 세션. 어? 이상의 날개 형들도 이 방송을 기억하지 않을까.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섭외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 저희 지금 사실 섭외를 할 게 있나요? 뭐 딱히 저희가 뭐 파급력이 없어서 뭐 들어봤자 뭐 백 몇 명 듣고 예. 봐봤자 뭐 천 몇 명 보고 그래서 이게 다 제가 읽어놓은 겁니다. 지금 20몇 타째 한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오라 그래. 형이 도와줄게. 이 인디포맨이 그러면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뭐 어떻게 올해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올해 계획은 뭐 제가 말하나요? 그냥 스티커 제작? 스티커를 제작해요. 네. 밴드나 뭐 밴드 미션들 보면 스티커 같은 거 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좀 인디포맨을 알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대 이곳저곳에 붙이고 다닐 예정입니다. 홍보 특히 그걸 붙이면 뭐가 나오지? 홍보? 홍보? 알게 모르게 홍보가 되겠죠? 아, 그 인디포맨을 홍보하면서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
그리고 뭐 밴드 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디포맨을 보고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보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자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그냥 영상 보고 조회수 많아지는 게 좋지. 아, 조회수가 많아지면 어떤 인디포맨 자체가 씬을 알리려고 처음에 뭉친 거니까 그냥 직접 가는 창고보다는 거쳐 저희 통해서 하면 좀 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집단이 있다 알려주는 쉽게.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네. 아, 진짜 이거는 능력자들 한번 나와야 돼요. 인디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 뭐 불러만 준다면 뭐. 아,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 아, 준비돼 있어. 물리치료 사람이면서요. 그거 이제 관둘 거야? 아, 그거 하고 정신 차려요. 아, 휴가 내면 되죠. MBC가 그럼 가야죠. MBC인데. 이 사람들 진짜 무서워. 목표가 달려졌네. 원래 목표 마포 FM, 마포 FM이었나? 아, 마포 FM. 제가 한번 넣어드릴까요? 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올라옵니다. 저희 마포 FM은 그 동네 방송 아닌가요? 동네 방송. 아, 지역 방송. 지역 방송. 지역 방송인데 제주도엔 안 나올 텐데. 야, 안 나와도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아, 역시 뭔가 되게 굉장히 락킹한 것이. 혹시 AC/DC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기도. 네, 뭔가 스트레이트합니다. 뭔가 락 스피릿이 충만해요. 그 음악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밴드는 대충 알겠고 인디 음악을 뭐 빠져들게 된 것도 알겠고. 처음에 뭐 말씀 뭐 들어보니까 저는 또 이제 나이가 나임님만큼 네. 그 옛날에 제가 음악을 좋아할 때는 대부분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저도 라디오 뭐, 들었습니다. 뭐 밤을잊은 그대나 뭐 그대에게나 뭐 이런 밤을잊은 그대가 나올 줄 몰랐네. 저는 뭐 그런 뭐지 심심파파 이런 거 솔직히 그때는 지금은 솔직히 방송을 보면 그냥 이런 노래 가사들이 잘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그런데 저희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뭐 이문세나 뭐 다른 이런 김광석이나 이렇게 노래하면 가사 전달력도 되게 좋고 좋은 가사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인디 밴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밴드들이 뭐 직접 자기네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자기네들 음악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밴드 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고 또 밤에 늦게까지 들으면서 뭐 옛날에 테이프도 막 듣고 막 그랬던 시절이 그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것이 저희 윗세대십니다. 막내야 상실 너는 너는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인디 밴드랑 똑같니? 저는 원래는 가요 중에서 힙합을 원래 엄청 좋아했고 힙합을 많이 들었고요. God damn. 좀 가요 원래 음악 자체를 좋아하게 됐는데 가요랑 좀 다른 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걸 좋아해서 좀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듣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좀 공감하는 걸 좋아해서 결국 그게 뻗어 나와서 인디 음악에 정착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공연장에서 가까이서 내 얘기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인디 음악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라디오 힙합 결국 남은 건 힙합이네요. 시작점이 라디오 힙합 물리치료사는 아예 어떻게 뭘 해야지 나 별로 보여줄 거 없는데 그냥 음악 듣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잡다하게 다 들었어요. 그냥 일단은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막 고음 막 완전 좋아했잖아요 그때 막 김경호 예 김경호나 야니나 야다 막 이런 팀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막 찾다 보니까 대중음악상인가 거기서 그 최우수 록 부분에 할로우젠하고 그 다음에 마리서사 그 팀들 봤는데 듣고 보니까 오 이 뭐지? 오 이거 좋네 하면서 막 듣다가 거기 피처링 또 할로우젠 그 1집 앨범 보면 피처링한 팀들에서 그 뭐냐 밴드 그 소속 밴드들 딱 보다가 피아, 바셀린, 바닐라 유니티 이렇게 딱 점점 계속 간 거죠. 피처링한 사람 또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바셀린 아직 활동하나요? 아 하고 있죠. 저는 그 중학교 때 아마 바셀린이 오셔가지고 대구에 바셀린이랑 바닐라 유니티가 아마 기획사 같아서 계속 같이 GMC 레코드 네 GMC 거기
그리고 가슬린 되게 인상 깊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25월 28일인가 그때 공연해요. 아 공연하세요? 프리즈몰인가? 이거 그거 T인데요. 아 그래요? 네, 뒤에 보면 무서워. 이 사람 왜 이래? 나한테 막 자랑해.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여자친구 제일 좋아요. 살벌한 팀들이 공연이 준비돼가지고 그때 뭐 어찌됐든 너는 들어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 아니 우리 친구 그 29 친구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 음악은 뭐 계속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고 고등학교 때는 좀 메탈 음악 많이 들었어요. 메탈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친구들하고 친구 한 명이 취미로 한번 밴드 해보자고 아 댓글을 또 잘못 밟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악기 뭐 이런 거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네 일단 샀어요. 그냥 사서 30만 원 정도 하는 네. 네네 사서 저랑 동갑이라서요? 대충 비슷한 거 같아요. 뭐 고스트 스테이션 나오고 대충 비슷하네요. 잘 맞네 잘 맞아. 그렇게 이제 밴드 이제 취미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밴드 음악을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인디 음악을 계속 듣게 된 거 같아요 지금까지. 달빛 요정 좋아지고 그렇죠. 네. 19네요 네. 저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 고스트 스테이션이 거의 5R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마왕을 존경했고요. 네. 그 동지를 만나서 그때나 되게 막 엽사 찍고 이래가지고 막 1호 씻고 뭐 이러면서 활동을 되게 대차게 했었는데 기억나지 않겠죠? 저는 네. 그때 그냥 조용히 청취만 하는 아 뭐 막 잘 되리라. 네가 이렇게 뭔가 존재감이 이렇게 커지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다. 존재가 없는 걸로 그냥 계속 가죠. 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인디포맨 분들이 이렇게 존재감을 안 주는 이유를 좀 알 것 네. 같아. 저는 아, 존재감이... 혼자 찌그러져 있을 때. 네. 뭐 그래서 지금 혹시 뭐 계획 중인 어떤 게 있나요? 공연을 뭐 다 같이 한번 보러 가겠다. 뭐 아니면 뭐 스티커 말고. 예, 네, 그 실질적으로. 실질적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가... 뭐 DS 뭐 그건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이쪽 씬에 보면 이쪽 씬은 또 아니 그 홍대 씬 네. 보면은 아, 홍대 길거리 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스티커도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아. 그 DTSQ 데이터 시퀀스라는 밴드가 이렇게 죄다 막 붙여놨어요. 아. 그걸 한번 이겨보자. 아. 막 옆에 붙여놔가지고 아. 한번 너무 많이 붙여 있길래 저 팀 뭐지? 저거 무슨 나 무슨 그래픽 그래서 공연 보러 건가? 갔죠. 어땠어요? 그래? 그 팀? 아니 그래도 그 팀 봤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뭐야 이상해. 여기 이상해. 나 집에 갈래.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엄청 많이 붙였으니까 궁금증 유발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팀은 그럼 성공은 했네. 예. 그죠? 예 그것처럼 그거 거의 비슷하게 아니 DTSQ 옆에다가 인디포맨 스티커를 박으면서 아~ 하나씩 켜봐가지고 그냥 좀 약간 홍보 효과 그렇게 해가지고 인디포맨 알리고 DTSQ를 한번 이겨보자. 근데 음악하시는 분들 아니잖아. 이거 이겨서 어디다 쓴다고. 재미죠. 재미. 그냥 재미삼아 뭐. 저희는 못 이기는 게 DTSQ 스티커님이 유럽을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예, 유럽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있잖아 제주도. 아 제주도 아직 못 봤어요. 궁금해서 DTSQ를 섭외해 볼게요. 아. 유명한 팀이에요? 이제 아 근데 장난이죠. 저는 다니다 보면 DTS교는 되게 오랫동안 봤거든요. 아 오래 하신 팀이구나. 그렇죠. 저도 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죠. 2년 넘었어요. 저도 아... 공연을 많이 봤어요. 아... 근데 지금은 되게 대단한 팀이 이렇게 오래 보셨는데 저를 모르신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더러워가지고 내가 말을 근데 보면은 혼자서 네. 대부분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연 볼 텐데. 주위의 친구들은 그게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렵죠. 많이 사실. 끌어들이려고 했어 그런 부분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근데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하게 되니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끔 공연장에서 같이 만나면 너무 반갑고 이래갖고 아 그럼 서로 여름이나 봄 되면 가을 되면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데 우리 넷이서 한번 가보자. 그건 진짜 재밌겠다. 근데 그게
그걸 이제 목돈을 모으려면 혼자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 형식으로 이제 총무 있는데 통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5월 달부터 지금 다 만 원씩 다 부었는데 만 원, 만 원씩이라도 좀 부어서 내년에 이게 모아지면 한꺼번에 예약을 해서 네이서 페스티벌 한번 가자. 예. 네. 그래서 막 죽도록 놀아보자. 네이서 좋아하는 진짜 재밌겠다, 게 있으니까. 그 페스티벌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페스티벌이 뭐예요? 저 여러 페스티벌은 많이 안 갔지만 네. 그래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페스티벌은 작년 펜타포트 페스티벌. 펜타포트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태지 씨 나오지 않았나요? 서태지 원래 서태지 광팬이거든요. 근데 그 날은 못 보고 그 전날을 봤는데 그 전날에 공연했던 팀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세대 뭐 김창완이니 스틸하트니 스콜피언즈니 뭐 이런 팀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스콜피언이 나왔어요? 네. 허리케인 그 네. 그래갖고 근데 그분들 막 나이가 들어갖고 고음도 잘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 생각이 막 나니까 제가 20대 20년 전 뭐 그 정도 뭐 25년 전 들었던 음악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의 힘을 받아서 뭉클해지는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김창완 뮤지션도 딱 노래를 하는데 공연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다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냉장고에 그러니까 하셨나요? 네. 기가 막히네. 너무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뭐 아즈버스도 얘기했는데 이제 아즈버스도 공연을 했었고 저 형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티치 때 갔는데 아즈버스가 더 죽이더라. 티치 별로야 이제 아즈버스한테 가야겠다. 티치 완전 여기 티치 팬인데. 네 이쪽 그 인디팜도 티치를 네.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 형이 이제 밤새면서 만든 그것 때문에 이사단이 났다. 저는 저 형이 자꾸 밤을 새길래 네. 이 형이 뭐 하나 싶었는데 쇼케이스 그러면서 뭘 막 뭐 로고 만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솔직히 네. 이거 좋아하게 되면 밤새는 날이 많죠.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를 더 많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네, 자면서도 클릭하고 자고 자다가, 완전 저 형이랑 똑같네요. 자다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틀어놔요. 소리를 틀어놓으면 이제 이게 진행이 다 됐으면 타잉 소리가 나거든요. 거기 다시 깨갖고 다시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올리고 또 이렇게 솔직히 나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진짜 좀 뭔가 사랑하는 어떤 네, 애정이 넘치고 또 좋아하니까 또 제가 또 찍은 걸 결과물을 보면서 또 자기 만족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영상을 같은 거 찍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 이쪽에서 뭐 저쪽에 뭐 베이스가 좀 특이하게 탁 나오거나 뭐 키보드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적시적수에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꿈이 PD세요? 어떤 이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홍보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자기 만족도 많은 거 자기 만족. 예. 그런 조용량 너무 비슷. 그리고 또 이제 영상 같은 거 찍는 이유도 제가 듣기 위해서 제가 많이 라이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음원도 듣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 영상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 자기 만족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잘 찍은 것도 봐서 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유튜브 영상 잘 찍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영상 봐서 좋은 점 뭐 앵글 같은 거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뭐 이런 거. 거의 이렇게 목표로 따지면은 나만 아는 밴드에서 모두가 아는 밴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거의 목표? 그렇고 그렇죠. 저는 지금 감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문이 막힌 게 아니고요. 진짜 굉장하신 분들이 듣다 듣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네. 저도 좀 한다고 했는데 이 세 명을 딱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아마 서로가 다 자기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정상입니다.
자기 자신은 정도는 아니긴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아니죠. 좀 심해 이런 거네. 나는 아직 더 레벨 아닌데. 난 이 정도는 아니다 지금. 아 그랬던 거였어? 다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분 다 좀 말리고 싶네요. 네, 너무 막내야 너 너는 공연 기획 일을 한다며 아까. 아 네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서 공연 기획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어떻게? 좋아서 해보고 싶다라고 그 군대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되게 전역한 지 한 달 만에 기회가 돼서 그 락기언 프로모션 단체에서 멤버를 구해서 들어가서 하게 됐고 또 그 구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앨범 많이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나요? 예, 그 하시는 기현 씨를 공연장에서 많이 만난 사이죠. 기현 씨요? 예, 그 외국 분이세요. 외국. 아. 한국명을 정한 건데 본인이. 저는 그 김기현이라고 미드나잇 블루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분. 네. 오, 깜짝아. 미드나잇 블루 아시나요? 예. 우리 안개 친구. 네, 제 친구예요. 네. 그때 한 번 보고 안 봤는데. 네. 너도 그렇게 되지 않겠니? 뭐 어찌됐든 세 번째 곡이나 한번 들어보고 예,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우린 작전을 짜야 돼요. 세 번째 곡이 UFO의 스크래치북이라는 걸 제가 진행했었어요. 스케치. 기가 막히죠? 장명이 장명센스가 또 메롱 플레이어도 이거 메롱 플레이어 이렇게 따온 건데 어찌됐든 저는 B급 어찌됐든 거기에서 저희가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이유가 라이브 OC가 나왔었는데 바지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영상 많이 찍으시고 편집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뭐 터진 데 잘라버리면 되잖아. 또 저 형이 영상미를 굉장히 좋아. 아까 보셨죠? 촬영하는 거 막 뮤직비디오 찍듯이 사실 메론 플레이어가 이거 하나 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뭘 많이 사 하나, 이게 뭔가 사 이게 맞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아니 미치면은 이럴 수 있죠 뭐. 아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이해한데 이해한데 하나 사면은 또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장비 욕심이 생겨요. 이게 병이래요. 아, 이해가 돼요. 저도 진짜 이해가 되세요. 원래 그냥 저희가 카메라 누구한테 하나 뭐라 할 수 있는 전 다섯 분 다 말리고 싶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스크래치북의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어쨌든 어떻게 수습해서 라이브 형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세 번째 곡 들고 오겠습니다. 뭐 라이브 형은 뭐 메롱 플레이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뭐 좋은 형이었어요. 예. 네. 한번 나온 출연자들은 그냥 이렇게 싹 필요 없잖아요. 네, 필요 없고 그 뭐 누구라고 했냐? 이상해 나기니? 섭외해 봐봐. 섭외. 바로 끝나고 그냥. 섭외해 보고. 일이 커지는 순간. 내가 뭐 존경한다고 뭐 노래 하나밖에 안 들었지만 농담이고. 네. 각자 뭐 마지막으로 메롱 플레이어 나오신 소감이랑 하시고 싶으셨던 말, 뭐 못다한 말, 그냥 프리 토킹으로 한 분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부터. 예, 저. 근데 뭐 이렇게 출연해서 솔직히 그냥 떠들러 갔고 뭐 재미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공감되는 얘기를 하니까 또 뭐 되게 편했어요. 저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감이 아니고 말리고 싶은 네, 그런 입장이고요. 네. 아,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또 지금까지 했던 것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나중에 목표는 네. 이제 넷이서 좀 활동 많이 해갖고 다들 그런 한 명씩 다 그런 목표 이렇게 꿈틀대는 그런 게 있어요. 기획 같은 거. 네. 왜 그러냐면 이쪽 인지 홍대 씬에 보면은 네. 기획을 자주 하는 그 단체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두인디나 뭐 락견 아 방금 락견처럼 잘 아는 친구들인데 솔직히 외국인들이 이쪽 락 인디 씬에 와갖고 외국에 또 알리고 또 한국말로도 페이지 쓰고 외국말로도 써갖고 외국에도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우 솔직히 저는 막 창피하더라고요.
뭐 어떤 네. 느낌인지 네.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네. 아쉽죠. 그래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한국에서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지금은 뭐 이렇게 짧게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넷이서 다 그런 기획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많이 모아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뭐 페스티벌 계획 있고 네. 뭐 또 그 뭐 길게는 한 3-4년 후에는 우리 같이 공연 기획 같은 거 넷이서 야 이거 나 해보자. 명함 들고 왔나? 명함을 명함 드려야겠는데? 네. 또 4인 4색이라고 아. 넷이서 또 좋아하는 장르도 틀리고 이러니까 또 여러 기획을 하면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또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고 또 이게 또 넷이서 또 마음이 맞아야 되고 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조율해갖고 한번 계획을 같이 좀 세워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분모가 많아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충분히 네. 뭐 누구든 연인도 싸우는데 싸우시면서 잘 갈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공통분모가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을 네.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네,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죠. 그런 게 한번 한다는 게 좋아하면 뭐, 진짜 이게 되는구나. 야구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뛰는 것도 소원이라고 하듯이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여기서의 꿈인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나면 네, 계속 할 수 있겠죠. 너 왜 그치? 흔들리면서 말하는 친구야. 어 수장님이 저렇게 꿈을 꾸시는데 이제 힘든 거야? 나랑 같구나. 저 형이 자꾸 뭔가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수장님은 네. 공연 기획 쪽 일을 어찌됐든 한 번쯤은 우리가 네. 기획을 해서 하고 싶다라는 네. 입장이신 네. 거죠. 많은 뮤지션들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워크주얼하고 하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2년 원래는 워크주얼하고 2년 2주년 때 막 하려고 했는데 막 뭐 형이 하려면 하겠다 막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선 이 동생들을 만난 이후로 또 계획도 좀 틀려졌고 그래서 같이 좀 의지가 되어 있는 동생들하고 같이 뭔가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아세요? 네. 밴드들을? 대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어미새 같은 존재 어미새? 그냥 근데 진짜 근데 근데 뭐 몇 명 뮤지션들이 저를 홍대 아버지 뭐 이렇게 아, 부르는 티치가 특히 그렇게 에이, 티치 이놈 새끼들 준수 너 저도 새끼 근데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고 아. 아버지가 되겠다 저희한테 항상 이제 이 밴드 좀 괜찮으니까 한번 밥 공연 가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형님이 말해줘서 안 팀도 몇 팀 되고 우선 음악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어느 정도 아 정말 좋은 밴드가 나타나면 추천해주면 다 이렇게 보고 그게 대단한 네. 거예요. 지금 추천을 해주신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아니까요. 네. 잘 아니까 아. 서로를 잘 아니까 아 내가 추천을 해주면 얘가 들어도 좋아할 만하겠다. 뭐 이런 팀들 가끔은 끌고 와요. 가서 짱이다. 보여주는 거죠. 가자. 두 번째 우리 막내 상실. 상실. 저는 뭐 인디포맨 하는 이유랑 하기 전부터도 계속 좋아할 때도 똑같아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락기 프로모션 활동이나 지금 단독으로 계속 혼자 매주 글로리팝이랑 카페 어쿠스틱 공연 기획해주고 있는 정훈 밴드 나오시는 글로리팝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정훈 밴드 팬이거든요 분명히 제 팬이었거든요 정훈 밴드를 6월에 한번 모시는 걸로 정훈 밴드? 하면서 제가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왕 하면은 이쪽 업계로 취직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꼭 기획이나 뭐 음악을 하겠다는 건 아니어도 굉장한데 이거 말리고 싶다 계속 말씀하세요 매거진 같은데 글 쓰는 것도 막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해보려고 그냥 철없다고 해도 그냥 막내니까 여기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거면 되겠어? 이상형들한테 해야지 이상형. 나오세요. 이상형 형들은 안 걸렸어. 알겠어. 소중하니까. 아, 형들 어. 형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나 보다. 나오세요. 뭐 저야 뭐 저도 유명한 사람이라서요 이쪽 계통에. 딱 봐도 풍채가 뭔가 그죠? 많이 맞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과 뭐 어찌됐든 네 어, 잘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너도 인디 쪽에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월급을 저... 받으면서 기왕이면 알겠어요 형이 좀 알아봐줄게. 농담이고요. 네 물리치료 하시는 우리 제주 소년. 네. 앞에든 뭐 그냥 뭐 소감이나 다 말하고 네. 다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거 그냥 몇 개 말할게요 그냥. 네네 말씀하세요. 그냥 홍보의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제주도 밴드 있는데요. 그냥 남기다 밴드가 네. 지금 펀딩 크라우드 펀딩인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좀 이제 한 40% 가는데 한 100% 200% 됐으면 좋겠가지고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 치면은 남기다 밴드 치면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즐거워하면서 말할 수 있나? 네. 아니, 네. 아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고 그냥 갈 때마다 잘해주는 형들이고 하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냥 펀딩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6월 25일 날에 제주도에서 그 네. 야외 공연장에서 메탈리카 트리뷰트 공연을 해요. 거기서 메탈리카가 그냥, 나오진 않겠네요. 네, 메탈리카 트리뷰트 하는 팀 세 팀, 그 다음에 어벤지드 세븐폴드 커버팀 한 팀, 그리고 메가데스 커버팀 한 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 외우고 계세요? 네. 거의 제가 거의 스태프 누구예요? 거니까. 세 팀은 누군데요? 거의 한 팀은 제주도, 그 두 팀은 제주도 팀이고요. 네. 한 팀은 부산의 아이언 크로스, 그 다음에 천안의 로우딜, 그 다음에 한 팀은 잘 모르겠는데 워클리카레나? 모르겠고, 그 다음 제주도의 비니모터, 그리고 그 어벤지드 세븐폴드 커버팀이 청산가리.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청산가리보다 아이언 크로스가 더 충격적이에요 저도. 아이언 크로스를 약간 80년대 느낌 나는 네, 그렇게 그냥 네. 공연 많이 사람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저지른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8월 달에 네. 아즈버스를 제주도 공연 한번 제가 한번 기획해볼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즈버스가 그렇게 괜찮아? 아니, 진짜 저는... 제가 꼭 섭외할게요. 아즈버스랑 네. 그 DTSQ였나요? DTQS였나요? 이상해 나. 이 세 팀은 제가 꼭 백화안에 지금 말이 나온 게 백화인데 백화안에 제가 꼭 세 팀은 한번 해볼게요. 그 보면은 제가 네. 원래 사진도 많이 찍어갖고 유튜브 아직 SNS 상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번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보고 그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화보집 같은 거 만들어갖고 그 아즈버스도 이렇게 선물한 적 있었고 네, 기념일 때 네. 이렇게 기념일 포토북을 때. 만들어서 네. 선물을 레이블링 오모랑 오모랑 선물 그런 선물 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선물 자기만 뮤지션들한테 선물해드려 그랬던 적 있어 아즈버스 네. 포토북이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냥 포토북 만드는 것도 돈이잖아. 자기 털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념일 때 해주는 거지 뭐. 생일 때 뭐 이런 뮤지션 생일 때 선물해주고. 마법사. 좋은 사실.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오긴 했는데. 어머나. 그걸 가져와서 설마 절 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지. 저는 괜찮아요. 농담이고요. 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주세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뭐 세 가지가 남기다 펀딩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는 메탈리카 트리뷰트 세 번째 아즈버스 제주도 공연 네 아즈버스 제주도 공연에 아직 확정은 난 건 아니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 계획만 짜고 있고요. 계획만 짜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인디 음악 이야기 끝까지 피어를 하시네요. 참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너는 해야 되니? 그냥 우리 친구 마무리 지을까요 여기서? 우리 친구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앞에서 다 형님도 그렇고 동생들이 다
인디포맨의 계획은 이야기를 한 거고 해줘서 저는 그냥 다른 그냥 인디씬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홍대든 어디든 공연이 있는 곳에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악을 모른다고 해서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 하나도 모르고 가도 주변의 분위기나 이런 거 보고도 충분히 잘 놀 수 있고. 아니에요. 제 공연은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런 걸로. 아, 친구야. 다음부터는 날 안 보겠구나. 마지막 인사하자. 네, 그래서요? 그렇게 오셨으면 네, 좋겠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인디포맨으로서 말고 뭐 개인으로나 혹시나 뭐 아직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뭐 썸녀에게 마지막 사랑 고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나요? 없나요? 뭐 사람들 공연장 많이 찾아와주고 네. 밴드들 아, 이분들 진짜 무섭다. 아니 사람들 그냥 솔직히 음반 들어보면은 그냥 음반보다는 라이브 공연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치. 그냥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음원 다운 받아서 그 보는 것보다는 공연장 직접 찾아와서 즐기면서 와 하면서 보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 음악 안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일단은 같이 클럽 와서 보고서 얘기해 보자고. 우선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클럽이나 이런데 사람이 많아야지 즐길 때 우리도 좋고 밴드분들도 더 신나고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 몇 명 있고 거의 무슨 오디션 분위기로 이런 공연보다는 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저희도 신나고 예 네. 그런 거를 같이 즐기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시내에서 알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그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씩이라도 좀 데려왔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런 거를 궁극적인 게 좀 아, 다른 사람분들한테도 이쪽의 음악을 좀 막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어때 한 명이라도 걸려라 아. 이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네. 계속 오는 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지 유입됐으면 와 이건 근데 좀 방금 소름 돋는 게 어떤 저희의 모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 대안이 되고 싶다 어찌됐든 친구들도 많이 와 꼬시고 이랬었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근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제가 음악하는 놈이라서 제가 이 관객을 데리고 오는 느낌이라서 뭐 굉장히 방금 말은 정말 정말 와닿네요. 근데 말리고 싶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 아쉬워요? 아쉽네요. 감성으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일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감성으로 얘기해도 뭐 지금 우리 저희 얘기만 했지만 뭐 밴드 얘기 막 이런 건 진짜 없는데. 저희가 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팬들 그러니까 어떤 팀을 대표하는 밴드를 라이브는 그때는 못하고 그냥 팬들을 한 열댓 명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그 밴드 이 밴드에 대한 막 손들 거 아니에요. 난 이 밴드에 피어를 시간을 가질게요 이러면서 손들 거 아니에요. 내 여자친구 손들 거고. 그래서 팬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해볼까도 기획 중인데 그때 한번 나와주세요. 그때 다 한 명씩 이렇게 밴드 티셔츠. 네, 밴드 티셔츠 입고 사진 이렇게 들면 이제 사진 들면 부셔야 이게. 네. 뭐 그런 식으로 밴드는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팀 정도 더 있으니까 한 네다섯 명만 더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메론 플레이어를 마칠 생각인데 괜찮나요? 지금 여러분이 1시간 8분 26초인데 음악까지 들어가면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그죠? 재밌죠?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떤 드리블과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나름대로 방송도 좀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눈빛에서 저 새끼 뭐래? 이렇게 느껴지세요. 네 어쨌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 네 인디팜 어떤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되게 가볍게 마음을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는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은 그 인디 홍대 씬 인디 씬에서 필요한 건 뮤지션보다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난 나만 뮤지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네, 농담이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사실은 문화 수준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원하시는 어떤 기획일이나 그리고 지금 하시는 어떤 밴드들을 알려나가는 저희도 뭐 계속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그렇게 좀 번창한다? 뭔가 싸움 같은데? 번성한다? 어찌됐든 뭐 대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롱플레이어 27화 인디포맨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뭔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기존의 것과 다르지만 제가 좀 진지했나요? 27화 뭐 마지막 곡 그 클라우즈 블록이라고요. 또 라이브 오형 같은 형이 있는데 네, 이 형이 희생자가 됐죠. 지금 그 UFO의 스크래치북에 민지다다 나오셨고요. 민지다다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어쿠스틱은 별로 안 듣는구나. 많이 들어요. 많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안 유명하네요. 더러워가지고 내가 성공을 민지다다 라이브 오 클라우즈 블록 그 여백 밴드 그리고 저는 MC였고요. 네, 어찌됐든 그 라이브 오형 때문에 다 못 나오는 거니까 저희 탓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곡 클라우즈 블록의 환풍기를 켰어요. 노래 제목 봐라. 환풍기를 켰어요 들으면서 인디포맨 진짜 멋진 내 남자의 이야기는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롱플레이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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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